이효리, 이상순 부부와 아이유가 민박집 영업 종료 하루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가진다. 17일 방송될 JTBC 효린의 민박에는 이효리, 이상순, 아이유가 손님들이 떠난 후 느낄 허전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진다. 세 사람의 대화는 손님들이 모두 잠든 밤까지 이어진다. 술을 마시며 덤덤이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세 사람은 그동안 민박집을 운영하며 만났던 손님들에 대해 회상하는가 하면 영업 종료 후 민박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날 서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낯선 마음을 전한다. 이효리는 첫 출근 당시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집안 곳곳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직원 아이유의 모습에 신기해하면서도 다가올 이별에 아쉬워한다. 한편 이효리는 손님들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이상순과 아이유 역시 이효리의 말에 공감한다. 이어 마지막 손님과의 이별을 하루 앞두고 각자 속마음을 털어놓은 세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나간다. 이효리, 이상순과 아이유가 민박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이야기는 17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효린의 민박에서 확인할 수 있다. 황소영 기자 황, SOIOUNG@JOINS.com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.